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 절수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장소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원인은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기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분야는 바로 구제입니다. 외부에 구제하는 것을 끊어내지요. 그 다음 단계로서 희생을 받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에 나가는 비용을 끊어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 그래도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각 부서가 있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에 그 부서의 활동에 따른 비용이 부가적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래도 또 어려움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도리없이 이제 목회자들, 사역자들이죠. 전도사들, 부목사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첫째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목회 활동비가 있어요. 목회 비용. 그거를 먼저 줄이고 그러다가 이제 줄여도 안 되면은 맨 마지막에 사례비를 줄이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마지막까지 보고를 받는 것은 목사의 사례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사례비가 해가 바뀔 때 늘어나지는 못할지언정 줄어들거나 하는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리고는 동시에 교회가 만약에 이제 건축에 관계되는 일들, 증축에 관계되는 일들에 손을 댔을 때는 그 부분이 또한 마지막까지 보루로서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당과 그 다음에 목회자들 그 둘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처음부터 아야 목회자에게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그런 사례비나 또는 비용을 줄인다 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걸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래봐야 미국 교회를 빌려 썼으니까 빌려 쓰는 비용을 내는 거였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규모에 좀 버거울 정도의 선교비를 지출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일반적인 교회들 같았으면 아마 선교비를 끊어내면 됐을 거예요. 그럼 선교비만 끊어내면은 예배당을 그냥 사용해도 되니까 그만큼 선교비가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선교비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요번엔 마찬가지로 예배당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비는 그동안 지급된 대로 보내줌으로써 방송선교도 계속 활발해지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놨죠. 방송선교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도 애틀란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나가고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 나가는 방송선교가 도대체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되겠느냐 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 시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시던 때, 지금부터 뭐 2000년이 훨씬 넘어가는 때일 텐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당, 일컬어서 교회라고들 말하지만 교회라고 번역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것, 모임 그것 자체를 에클레시아라 그러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교회라 그러면은 그래서 한자로는 그 맞아요. 교회가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선 교회 그러면은 가르침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라는 게 건물로 변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 그러면 우리의 것 건물을 얘기를 하지요. 어차피 그러한 건물들의 모양은 회당과도 상관이 없어요. 회당은 아주 심플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회당은 정말 단순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정착이 되면서 로만 캐톨릭, 즉 로마 천주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컬어 성당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견고하고 그런 건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들은 건물에 많은 치중을 가했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건물 안에서 하시질 않았어요. 그냥 뭐 들에서 산등성이에서 바닷가에서 어떤 때는 뭐 바다에다 배를 띄우고 당신은 그 배에 앉아서 또 사람들은 바닷가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가득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 물론 이제 제사장들도 다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안에서 아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놓더라도, 그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가 그 성전에는 그 아주 웅장한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 성가대에서 일하고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큐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컬어서 경찰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 즉 레위지파 사람들만 칼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키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는 아주 조직적으로 짜여진 구성이 있어가지고 24개의 반열을 만들어가지고 조를 만들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24수로 분류를 해서 각 조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는 게 예배니까 그렇게들 했죠.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성전에서의 희생제에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 희생제를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은 반세겔이라는 성전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라고 그러는데 성전세는 내셨어요. 그거는 내셨는데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희생제사에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솔로몬 회랑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거나 하는 정도만 하셨지요. 그것도 뭐 그렇게 자주 한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세례요한. 그 사람 역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하시면서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사람들도 그래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는데 그 광야에 그 갈대 구경하러 갔냐? 그러니까 자연을 감상하러 갔느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광야에 갈 때 그 옷잘 입은 사람들 보러 갔느냐? 뭐 사람들은 옷잘 입은 사람 보려고 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주일 되면 옷을 서로들 어떻게든지 잘 입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경쟁하다시피 옷을 여자들은 특별히 갈아입으면서 교회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 한인교회는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교회까지 그건 아주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무슨 그런 옷들이 있겠느냐. 이게. 교회에 뭐 그렇게 옷잘 입은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과 잘 차려입은 사람들과 또 좋은 차들과 그런 것을 굳이 교회에서 찾을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게 그런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왕궁으로 가라. 괜시리 교회 와서 그런 거 보려고 애쓰지 말고 왕궁으로 가라. 예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 외에 다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는 예수님에게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쩔 도리 없이 그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들이래도 교회고 산이래도 교회고 바닷가라고 해도 교회고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초가집이건 뭐 기와집이건 건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강해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예배당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이루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경 말씀이 강해되지를 않고 인간적인 철학이나 삶의 지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또한 그 외에도 온갖 인간적인 공동체의 모임 그런 것들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그리고 교회라는 명패를 달아놨을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적인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그 구성원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따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가 되지를 않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상태, 즉 그 모양, 그 성격이 무엇과 같은 거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글쎄요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건 알면서도 그 비밀을 찾아내기가 제게는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저로 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보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된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기독교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들 살아왔을까?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뭐 30년 전쟁, 100년 전쟁,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대표적으로 영국과 폴란드와 네덜란드, 그리고는 이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방패에 달한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리고 군인들은 입는 옷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뭐 옷의 모양이나 컬러나 이런 거나 좀 다를 뿐이지 십자가 들고 나가서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불란서와 영국이 전쟁을 할 때는 불란서 사람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다 같이 모여서. 누구한테 기도하나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런데 상대편 영국의 군인들도 또 기도해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그 참 하나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다들 서로 그래요. 불란서 사람들은 불란서 사람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It's God's will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즉 영국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대로 It's God's will이다. 이게. 불란서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어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현상은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를 점령해 왔어요. 오늘날도 기독교 교회는 똑같아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참 많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곳, 곧 우상이 되겠죠. 그럼 기독교가 교회별로, 교파별로, 민족별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에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럼 우리 진짜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교파로 갈라졌고 또 한 교파 내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교단으로 또 갈라집니다. 교파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좀 다른 것을 가진 게 교단이 교파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러면 교파가 다른 거예요. 장로교가 하나의 교파고 그 다음에는 감리교가 하나의 교파예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서 갈라져 나가면은 그거는 교파라 그러지 않고 교단이라 그래요. 그건 단체가 갈라져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건 갈라져 나갑니다. 수없이 갈라져 나갔어요. 수없이. 그것은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걸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즉 역사를 통틀어서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종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가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첫째,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교회 유니버설 치어치죠.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아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동소유라는 뜻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도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들도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일까? 만약에 그렇게 공동소유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동 소유라는 그 소유의 개념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면서 동시에 아들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Dedoxas mai en autois. Dedoxas mai라고 하면은 수동체예요, 수동체. 그런데 여기서 en autois라고 되어 있어요. autois는 뭐, 이 사람들 하는 뜻이에요. 복수니까 이 사람들. 근데 우리말 번역에 N을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미암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에도 그렇게 사용하나 싶어요.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요즘 세상에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희승 씨가 쓴 국어 대사전을 살펴봤어요. 거기에 대한 뜻을 두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것을 말미암아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이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말미암아는 뭐냐? 무엇을 거쳐가는 것이에요. 거쳐가는 거. 그러면서 그 이승 씨는 뭘 예로 들어놓은 거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 문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썼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 거니, 오늘 현대에 있어서 말미암아라는 글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 기독교인이라서 또는 특별히 기독교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다가 그걸 썼을 리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또 생리적으로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불교 문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교 쪽에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아마 그분도 그 불교 쪽 경전이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 말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절을 예로 든 것은 아마 이 단어는 성경만 사용하는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N이라는 것은, N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두 가지 뜻이 돼요. 하나는 in 또는 among. in이라 그러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실체적으로 이렇게 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among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는 뜻이 돼요. among 그러면 영어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에는 또 n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state or condition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n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뜻할 때 그걸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n이라는 헬라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에 대한 풀이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들 안에서 among them 제자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그건 n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갖는 두 번째 의미, state or condition 조건이죠. 그렇죠? 상태.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인간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신이 되는 건가?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이 가능해져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제 자신을 놓고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신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똑같은 상태다.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같은 상태라는 게 뭘까? 그거는 바울 사도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은 어김없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해놓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로 갑시다. 26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예수께서 같은 상태라고 표현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냥 옷만 입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입으면은 몸은 변합니까? 그냥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즉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은 내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화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데 다 뒤집어 썼으니까.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아니지요. 사람이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원문을 보니까 크리스톤 에네두 사스테 엔두오. 그 엔두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put clothing,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윌리엄 댕커가 쓴 사전에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그 단어에 대한 endure라는 단어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몽고니까 메타포아예요. 메타포아. 은유적이라는 거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 Taking on of characteristics, virtues, 그다음에 intentions.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또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였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의 곧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으로 변해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니? 그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요. 공동체 속을 들여다보면 바글바글바글해요. 그렇죠? 너나 너나 해서 바글바글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이게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11절 말씀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 다음 부분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청.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살펴보는 날이 옵시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히나, 그러므로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so that, 그러므로. 그 다음에, osin, hen, kathos, hemeis. hemeis, 그러면 우리들. 우리들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우리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당신 자신과 아버지. 그렇죠? 우리. Kathos, just as. Kathos, hemeis 그러면 우리들. 아버지와 나이가 하나인 것. 그 상태 그대로 Kathos, 그대로 hen이 되어야 되는데 hen 그럼 에이서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과 똑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분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똑같은 상태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내면적으로 아주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푸뉴마. 지금 예수께서는 푸뉴마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감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도로, 그리스도인들도로 하나가 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가 되는 거지, 인간의 성격이나 또는 인간의 성품이나 또는 인간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그 상태가 어떤 건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본체라 그랬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본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뭔 거니까 모르페. 모르페라는 것은 본체, 즉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글 번역 성경에서 왜 본체로 번역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어려워요. 그것은 본체로 번역이 돼서는 안 되는 단어가 모르페예요.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 거니까 outward appearance,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있죠? 그걸 말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아들은,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뜻이 바로 뭔 거니까 모르페예요, 모르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못 봐요. 환상으로도 못 보고 절대로 못 봐요. 환상으로 봤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리석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환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질 못해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뭘 알아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들이 만대에 있어서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아들은 만대에 걸쳐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알레야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진 책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 스크립처라고 그래서 히브리인의 문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봤어요. appearance란 말이에요.
outward appearance.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걸 빌립보서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우리 앞에 계셨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outward appearance,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뭐 코가 달리고 눈이 달리고 뭐가 달리고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혹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영광 중에 감추어져 있어요. 다만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유대교인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권면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 part, 지체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이면, 그렇죠? 그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예요, 소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었죠? 소마, 몸이라는 게 단수라고. 그건 단수인 것이 하나니까, 한 개에 한 개.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체들이라, 그 몸에. 파트들이에요. 지체라는 건 뭡니까?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가락, 손가락도 다섯 개 손가락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왼쪽 다 합치면 열 개입니다만 이 다섯 개 손가락의 역할이 다 달라요. 다섯 개가 전부 다. 그렇죠? 다 달라요. 그 지장 찍으라 그러는데 새끼손가락 가지고 지장 찌는 사람 봤으니? 반드시 엄지손가락 가지고 지장을 찍지. 그렇죠? 몸의 지체는 다 역할이 달라요. 그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각자가 맡은 역할과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갑시다. 신약성경 278페이지가 되겠죠? 자,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참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파 출신인 사도 바울을 마지막 사도로 쓰셨는가
그 사람이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병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니까 조직적이지는 못해요. 근데 바리새파라 그러면 대단히 조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고 표현을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고 이런 뛰어난 점은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가 돼서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사랑이라고 믿고서 할 겁니다. 그러면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갖다 내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하려고 애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 억지로 하는 건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라는 건 우러나서 하는 거지 의무감으로 또는 어떤 목적 때문에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라. 그러면 돼요, 사실은. 그러나 바울은 아,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사랑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고 계속 나가니까 그렇게 어떤 형식이나 절차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과연 인생사나 또는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더 많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도 뭐 결혼하고 사니까 뭐 사랑 그럼 제일 먼저 부부지간의 사랑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뭐 부부지간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면서 뭐 남을 사랑한다 그러면 넌센스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구제하러 돌아다니다 막 싸돌아다니고 교회 행사 있으면 앞뒤 안 보라고 쫓아다니고 뭐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서 웃는데 그게 진짜 웃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집안에 가서는 자식들을 보살피기를 게을리하고 그 남편 보살피는 것도 게을리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과연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가 있나? 그는 사랑의 일부에 불과해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이처럼 바리새파 출신인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회에 미친 그런 영향들은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이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성격을 아주 장난하게 펼쳐 보일 수 있는 능력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이들 가운데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히 쓰셨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도 귀히 쓰시고 모든 사도들을 다 귀히 쓰셨죠. 근데 바울에게는 특별한 미션,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모인 조그만 모임이나 수만 명이 모인 큰 모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압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 똑같길 바라요. 내가 헌금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교인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파트의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것이 부족해요. 인정하는 것이 부족해요. 우리는 겉눈에 보기에 아무리 게을리 보이는 사람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또는 상대편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갖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상대편을 인정하고 또 그러면 그런 대로 그저 각자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 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할 수 있겠어? 그잖아요. 또 재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죠. 뭐 헌금 올라 그러면 아, 돈을 잘 벌어야지. 돈도 못 벌면서 무슨 헌금을 하나.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능과 능력이라는 게 모든 이들에게는 다 다르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옆 사람이 어떻게 하건 말건 관심도 갖지 말고 상관도 말어라 이거예요. 왜냐? 지체니까. 근데 그 지체는 누가 만들어주셨는 거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또한 자신의 능력과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모래알 같이 모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모래알들을 그야말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나 그랬더니 모래알 같은 그들이 뭘 추구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능력 또는 자신이 가진 재능, 자신이 좋아하고 나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야 뭐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는 거룩해야 돼요. 왜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집이라고 그럽니까? 왜? 그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만약에 그 집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장들의 수입의 수단이 되고 권력의 수단이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추악하고 형편없는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도. 예배당이 거룩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거룩한 것이지 세상적인 이야기들 또는 뭐 인생살이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것에 난투장이 되거나 하면은 그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거룩이 뭐냐 이게 그렇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거룩이 뭐냐 이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들에게서는 거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뭐 거룩한 사람 뭐 거룩해 보. 에휴. 대부분의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요. 아유 위선해요. 위선.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저는요. 겉보기에 거룩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그저 말 막 해대고 그냥 막 상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 더 좋아요. 왠 줄 알아요? 겉보기에 거룩한 사람들은 그 속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속을 모르는 벽을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생긴 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들은 속이 보이거든. 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상대하면서 사는 거니까 난 그게 좋아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건 말건 난 그게 좋다니까. 그게 편해요. 그게 사실 목사로서도 교인들이 내게 자신이 가진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저는 그게 그냥 뭐 기뻐서 날뛴다고 말이 안 되지.
그 생각에는 나하고 틀린 생각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감추고서 뭐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도대체 그럼 거룩이라는 뭘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저는 기대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그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마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건 예수께서는 아버지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대목에 가서 살펴보면은 거룩에 관한 정체와 실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건 어떤 실체적인 하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겉보기에는 모래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비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설명들이 참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방향으로 한 곳으로 한 일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서 하나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인 것, 그것에 대한 설명과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강해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머지 비밀들을 주께서 열어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